몸에 피로물질이 쌓이면 가장 먼저 고통받는 장기, 간. 간은 우리 몸의 혈액조정소로 불리면서 몸의 해독작용을 도맡아하는 기관인데요. 간 기능이 떨어지면 간의 해독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국 피로가 쌓이게 됩니다. 간은 피로물질을 분해하는 기관으로 피로물질이 많이 쌓이게 되면 간에 무리가 가게 되고 간의 기능이 떨어지면 피로물질 분해가 제대로 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된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만성 피로 해소를 위해 간 건강을 위한 영양제를 섭취하고 있는데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간 건강 영양제의 대표 성분을 한 몸에 모두 품고 있는 천연 식재료가 있습니다. 간 건강 영양제의 대표 성분을 모두 품고 있다? 피로 해소를 도와주는 간 건강 영양제에는 간의 각종 대사를 도와주는 비타민 B군들과 간 재생을 돕는 메티오닌, 그리고 간에 쌓인 독소를 풀어주고 피로물질 배출을 도와주는 아스파란긴산이 공통적으로 들어있는데요. 하루에 한 접시면 간에 쌓인 피로해소 성분 모두를 섭취할 수 있고 가격까지 저렴한 이 식재료는요. 과거 서울에 펼쳐진 G20 정상회의 오찬 메뉴에도 이름을 올렸을 정도로 한국을 대표하는 식재료입니다. 그것은 바로 콩나물입니다. 대한민국을 피로공화국에서 벗어나게 해줄 천연 피로해소제 콩나물. 시원하게 속을 풀어줄 국으로,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무침으로, 매콤한 찜의 주연으로도 활용되는 무한한 매력의 콩나물은 2010년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퍼스트 레이디들의 오차 메뉴에 등장할 정도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식재료인데, 숙취해소 식품으로만 알려졌던 콩나물의 반란, 만성 피로 해소와 간 건강에 도움을 받으려면 콩나물을 섭취하라. 실제 콩나물에는 간 기능 저하를 막는다고 알려진 아스파라긴산 성분이 아스파라거스의 3배 이상 들어있었는데, 재배 과정에서 생성되는 비타민C 역시 만성적인 피로해소에 도움을 준다. 콩나물 한 접시면 간 건강 영양제 부럽지 않다. 국민나물에서 천연 피로해소제로 거듭난 콩나물.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콩나물에 관한 궁금증을 알려줄 콩나물 정격 해부. 그 첫 번째는 콩나물 고르는 방법. 과연 피로해소에 도움을 줄 건강한 콩나물 고르는 방법은 무엇일까? 건강한 콩나물을 고르는 법. 뿌리가 긴 콩나물을 고르시면 됩니다. 콩나물은 2주 정도 길렀을 때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아스파라긴산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콩나물을 기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뿌리 역시 길어지기 때문에 피로 해소를 위해서는 뿌리가 긴 콩나물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흔히 줄기가 통통하고 뿌리가 너무 길지 않은 콩나물이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피로 해소에 도움을 받으려면 뿌리가 긴 콩나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콩나물 정격 해부 두 번째는 다양한 콩나물 요리 속 나트륨.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지방간 발병률을 높여 피로를 더욱 쌓이게 만들기 때문에 피로 해소를 위해선 콩나물 요리 속 나트륨을 줄이는 것이 관건. 그렇다면 콩나물 요리 속 나트륨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 양념 하나만 바꾸시면 됩니다. 양념 하나만 바꾸면 된다? 보통 콩나물 요리는 색감 때문에 소금으로 간을 하시는데요. 이 소금을 간장으로 바꾸기만 하더라도 나트륨 섭취량을 무려 22%나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콩나물 요리에 간장으로 간을 하게 되면 피로 해소에 더욱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콩나물 요리에 간장으로 간을 하며 피로 해소에 더욱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피로해소와 간 건강,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선 콩나물을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 그 해답을 찾아 경기도의 한 줌바 댄스 학원으로 향했다. 줌바 댄스의 매력에 흠뻑 빠진 사람들. 손님들 많으신데? 과연 이들 중
꾸준히 콩나물을 섭취한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MBA 청진설 팀인데요. 네. 송명정 주부님을 찾고 있는데 어떤 분이세요? 저희요? 아니고요. 저희 강사님이세요. 안녕하십니까. 송명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콩나물 섭취로 일상의 피로를 날려버린 41세 송명정 씨. 그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파워풀한 에너지를 갖고 있었는데 늘 에너지 넘치시고 화이팅이 넘치시는 분이세요. 항상 밝은 에너지가 있고 피로가 없는 분이세요. 과거 피로 때문에 고생했다고는 믿겨지지 않는 건강한 모습의 송명정 씨. 하지만 3년 전까지만 해도 매일 피로에 시달렸던 평범한 주부였다고 한다. 일을 할 때마다 피로가 항상 있기 때문에 의욕도 없이 있었고 여러 가지로 많이 스트레스와 그 불면증까지 온 상태였어요. 과거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던 시절 만성 피로에 시달리며 체중에 무려 15kg이나 불어났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다. 검사를 받았을 때 눈 주위가 노랗게 되는 황달 증상까지 왔었고요. 몸이 많이 부어서 보니까 살을 눌렀을 때 튀어나오지 않은 각기병 증상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검사를 했었을 때는 정상 수치가 지방간이 35라고 하면 제 수치는 185까지나 위험 수치까지 갔었어요. 정상 수치의 4배가 넘는 185까지 치솟은 간 수치 때문에 갑작스런 황달이 찾아왔고 결국 지방간 진단을 받게 된 것. 이후 건강관리에 돌입한 송명정 씨. 그렇다면 그녀는 콩나물을 어떻게 섭취하고 있을까? 그녀의 일상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운동 후 한 식당으로 향한 그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점심 식사라도 하러 온 걸까 하는 순간 능숙하게 앞치마를 맨다? 대체 무슨 상황인 걸까? 식사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어린이집을 하다가 직업 전향을 해서 지금 여기 낚시볶음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그래서 콩나물과 운명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밑반찬으로 항상 콩나물이 나오다 보니 자연스레 콩나물을 많이 섭취하게 됐고 그렇게 2년이 지난 지금 몸에 변화를 느끼게 됐다는데 제가 콩나물을 매일 먹게 되니까 저희가 아침 운동도 많이 하고 하는데도 여기 바로 와서 일을 하게 되더라도 전혀 피로감이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있던 저희 수치가 간 수치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 수치가 지금 얼마 전에 제가 검진 받았을 때 정상 수치로 돌아왔어요. 그게 다 콩나물 덕분이라고 생각은 해요. 과거 185까지 치솟았던 간 수치는 현재 17로 떨어졌고 늘 달고 살았던 피로감 역시 느끼지 못하게 됐다고 한다. 콩나물 좋은 거니까 이거 많이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자타공인 콩나물 전도사로 거듭난 송명정 씨. 그렇다면 국민 반찬 콩나물을 더 건강하게 섭취하는 그녀만의 방법은 무엇일까? 콩나물 가게에서도 네. 매일 드시는데 네. 좀 질리지 않으세요, 그러면? 저는 콩나물을 요리법을 다양하게 해가지고요 맛있게 즐겁게 먹는 편이에요. 콩나물 하면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무침이니까요. 제가 5분 안에 할 수 있는 콩나물 무침 한번 해볼게요. 만성 피로야 가라.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콩나물 활용법. 5분 안성 콩나물 무침. 먼저 깨끗이 씻은 콩나물을 데쳐준다. 그런데 콩나물을 데치기에는 물이 너무 적은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이렇게 삶으면요 아삭아삭하고 식감이 아주 좋아요. 보통은 콩나물이 완전히 잠길 정도로 물을 넣어 데쳐내지만 이렇게 물 반 컵 정도만 넣어 전기로 콩나물을 3분 정도만 익히면 아삭한 식감도 살리고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 콩나물 속 비타민 C 역시 보존할 수 있다고 한다.
아삭하게 콩나물을 데쳐냈다며 이제 양념장을 만들 차례. 고춧가루와 고추장에 다진 마늘과 다진 파, 식초 약간 넣어 섞어주면 된다. 이렇게 먹으면 심심해서요. 제가 또 한 가지 방법으로 간에 좋다는 음식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또 넣는 게 있거든요. 잠시만요. 콩나물 무침에 넣어주면 간 건강에 더욱 도움이 될 비법 식재료의 정체는? 바로 여기 황태입니다. 조금은 생소한 콩나물과 황태포의 만남. 과연 간 건강엔 어떤 도움이 될까? 황태는 간의 기능을 향상시켜주고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인데요. 콩나물에 아스파라긴산과 황태포에 풍부한 메타우닌은 모두 아미노산의 한 종류입니다. 두 가지 식재료 속에 아미노산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콩나물과 황태포를 함께 섭취하면 피로 해소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메티오닌이 풍부한 황태포는 마른 편에 살짝 볶아준 뒤 콩나물과 함께 양념장에 조물조물 무쳐내며 만성 피로를 날리고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 5분완성 콩나물 무침이 완성된다. 이제 남은 걸로는요, 제가 콩나물국을 끓여볼 거예요. 만성 피로야 가라!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콩나물 활용법. 속까지 시원해지는 콩나물국. 멸치와 다시마로 육수를 내고 콩나물을 넣은 다음 다진 마늘과 나트륨 섭취를 줄여줄 간장으로 간을 해준다. 콩나물국이 다 이게 끝인 거예요? 아니요, 저만의 비법으로 또 따로 있긴 하는데요. 든든함을 채워주는 식재료가 따로 있어요. 잠시만요. 그녀만의 콩나물국 비법 재료는? 바로 두부입니다. 콩나물국 특유의 시원함에 든든함까지 더해줄 두부. 과연 피로 해소에는 어떤 도움이 될까? 두부의 풍부한 콩 단백질은 간 지방 대사 기능을 회복시켜 간에 쌓인 중성 지방을 크게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아스파라긴산과 비타민이 풍부한 콩나물과 두부를 함께 섭취하면 지방 간을 예방하고 만성적인 피로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로 물질을 배출, 간 기능에 도움이 되는 콩나물. 하지만 식이섬유가 많아 과다 섭취 시 복통을 유발할 수 있기에 하루 100g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